안녕하세요. 보락몰라 서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요 제주어를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을 알아볼 텐데요. 오늘도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애청자 애청자 여러분. 아이고 소감시다. 김영감이 오시다. 김영감. 아이고 부활망이 오시다. 아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아는 척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. 할망보다 남은 들 알아본 척. 아이고 미신 또 인력 그래. 알아본 척. 나한테 와네 막 사진 찍게 내가지고. 아, 이거 참 모르. 그 전이 나신이 찍은 간, 그 다음에 찍은 간이 꽈르방. 이거 보라 또 곧. 아이고. 두 분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나 봅니다. 네, 자 오늘은 자. 그러면 어떤 걸 배워볼까요? 아,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살다 보면 꼭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밥 먹으래. 식당에 갔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예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당에 갔을 때 네. 배워볼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게 있을까요? 걔는 이놈 하루방은 나신디만 시키고 인혁은 이걸 허질하납니다. 걔는 나가 이제 양 이대왕 주문 받읍서. 알아지겠지? 네. 네 여기 주문 받으세요. 우리가 합니다. 첫 시간인 거 배웠었잖아요. 양. 네. 근데 이 양을 할 때도 너무 저 막 화난 사람처럼 화내. 양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약간 불러야 되나 좀 길게 양 예 양 이렇게 해야 주문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일단은 오민 그 추천받을 메뉴 네. 이런 거를 제주도 말로면 오늘 만난 건 뭐 있을까 자리 있을까. 아 여기서 자리는 내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 먹는 자리. 그냥 자리돔. 자리돔. 오늘 맛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? 자리돔이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 아이고 아무거나 사주는 거 먹었구다. 예, 비지근한 걸로 하나 줍사 이래. 뭐 이거 또 알아듣는 얘기입니다. 예, 아무거나 먹겠다. 사주는 걸로. 배지근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봤지 않습니까? 네. 네. 어떤 거였는지 기억납니까? 배지근하다. 네. 뭔가 좀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감칠맛이 있고 그렇지. 약간 음식을 먹고 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? 내 입맛에 아주 딱 들어맞는. 딱 들어맞는. 그럴 때 쓰는 맛. 배지근하다. 근데 우리 저 정유진 아나운서는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해놨나 봐요. 아이 홈번 골라쳐준 건 열기를 알고 잊어버리질 않네요.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제 그 다음 것까지 이제 예. 아이고 나도 그 들은 말인데 옛날에 그 저 남학생들 전화번호도 형은 잊어버리지 않아요. 잘 외웠던 게 낫던데. 아이고 걔는 저 잘 외웠죠. 네네 맞습니다. 쫙 제가 전화번호 부가 필요 없었어요. 또 허준 외우지 말아. 오케이. 자 배지근한 거. 자 그다음 다른 거. 또 먹고 이제 또 배지근한 거 말랑 산드로큰 걸 먹어 삭혀 이런 말도 있죠. 이것도 저번에 배워난 거보다야. 네. 난 감칠맛 있는 것도 좋다마는 오늘은 그냥 사늘한 걸로 먹어야 되겠다. 산두룩도 있지만은 선두룩도 있어 또 선두룩. 선두룩도 있어. 응. 그건 서늘한 거. 아, 그건 서늘한 거고 산두룩은 시원한 거라. 시원한 거. 개민. 아 다르구나. 응. 산두룩은 개민 차가운 물 먹은 거고 선두룩은 얼음 먹은 거라. 아이고 아르방 아 틀려 이놈 꼬꼬퍼기가 그러면 어떤 틀려 산두룩은 어디 시원한데 이 앉아있자 하는 말이고 산두룩은 선선하다 이 말이 중에 아 그러면 산두룩은 에어컨 뚜구멍에 앉았단 말이고 그거 산두룩은 낭그늘에 앉았다 이 말이야 선풍기 앞에 앉았다 선풍기 앞에 앉았다 산두룩하다 이게 조금 틀리대 냄새다 산두룩하다 선두룩하다. 네. 오 그렇군요. 나도 제주도 사는 사람인데 나도 헷갈려. 할머니 어릴 때 조금 대우모연. 아유 참.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좀 복습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배지근하다도 있었고 산도록하다. 그렇지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엄청 부를 때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? 나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는 솔레기 막 잘 구워진 밥을 두 그릇 먹으면 난 배가 터지구다. 아, 뭐 다 알아듣는 얘기. 옥돔을 아주 잘 구워져서 밥을 두 사발 먹으니까 배가 터져버렸네. 오, 솔레기가 옥돔인가요? 옥돔. 난 솔라니엔도 하고 뭐 솔레기엔도 하고. 이놈 하루방 뭘 하나 배워줘놔두면 그걸 거긴 배 터지키는 말이 그 말일까? 어, 진짜 배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만이 맛 좋게 먹었수다 하는 소리 줄 배 터지게 잘 먹었수다 하는 소리 줄 그거 진짜 배 아이고 나가 맨날 고자 배가 호꼼령 봉탕 할 정도로만 먹어야 되는데
맨날 배가 이충 나오게 먹으라는 배가 막 찢어지면. 믿겨라. 네. 잘 먹었다는 소리 중에 그걸 무슨. 아 실제로 경 먹자니 이게. 오늘은 식당에서 쓰는 표현들 배워봤는데요. 다음에는 열심히 아이고, 아이고. 써봐야겠습니다. 호랑몰라 써봐야 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정말로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맨날 만상이나 이거.